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9월 1일 연중 제21 주간 금요일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오늘 복음은 신랑을 기다리는 같은 임무를 지닌 열 처녀가 있었는데 다섯은 끝까지 자기 정체성을 지켰고 다섯은 신랑의 더디 오심에 마음이 게을러져서 깨어 준비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열 처녀 모두 처음에는 기다림에 지쳐 잠이 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 잠에 빠져든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인내하며 신앙의 불을 지켜야 하는 똑같은 임무를 받았지만 다시 말해 저마다 똑같이 세례의 등잔을 받았지만 어떤 공동체는 사랑이 식어버려 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름을 공급하는 데 소홀했습니다. 나눠줄 수 없는 이 기름은 예수님을 만난 각자의 체험일 겁니다. 논리를 넘어서는 이 체험이 신앙을 붙듭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들은 감실등처럼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또한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람만 신랑의 오심을 진짜로 믿고 있었음이 판명됩니다. 잔치에 초대받았으나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어둠 속으로 쫓겨나 어리석은 처녀들과 한자리에 서 있게 되었지요. 그들은 잔치가 정말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깨어 기다리는 이들을 식탁에 앉게 하고 당신 친히 시중 드는 장면을 상상하며 예수님은 행복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감사드렸던 체험을 다시 기억하고 기념합시다. 수원교구 김연 프란치스코 살리시오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